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셨다. 네 종류의 밭은 길가밭과 돌밭,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이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밭은 마음이 굳게 닫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빼앗기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밭에 이런저런 돌들이 너무 많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마음의 상태이다. 가시 떨기 위해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에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돌덩어리들도 잡초도 없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말씀을 받고 뿌리를 잘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